개수가 12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비트는 한 100개가 그렇긴 해요. 그게 일본 전 열도에서 나오는 유황 양으로 큽니다. 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긁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g이 나왔다. 그럼 100g에서 95는 공업용으로. 게다가 이거 갖다가 철 연마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 다니다 보면 녹슨 자동차가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 그 나머지 5% 갖다가 야경으로 날리는 거예요. 와, 가급적 100%에서 95%는 가공이 아예 안 된대요. 그 5% 갖다가 가공할 수 있는 유황을 얻어내는 전지가 여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집처럼 지푸라기 집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공기보다 가벼운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빨리 잡아 당기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시계에게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가 쌓이고 쌓이면서 결정체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걷어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점점점 올라가는 게 점점 자라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배단지라고 표현하는 거고 원래는 채취단지라고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땅을 살짝 파고 자갈을 위에 올려놓고 백점토를 싹 깔아놓으면 이 백점토 위에 노란색이 맺히는 게 눈에 빨리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허옇게 맺혀져 있는 거는 점토예요. 그냥 백점토. 그 위에 노릇기하게 낀 게 유황으로 한 바퀴 둘러보시고 사진은 이쪽에서 이렇게 찍으시는 게 제일 잘 나와요. 예, 저랑 들어가서 간단하게 맞춰놓고 뒤에 화장실 가... 아니요, 혹시나 스펀지 같아요. 예. 노란 게 유황이에요. 예. 3개월, 6개월에 1mm 정도밖에 안 쌓여요. 엄청 귀한 거죠.